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성령 감림절 후 둘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한인교회와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별내동안교회, 남양주동안교회, 원자력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 우리 같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크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능력이 적절한 분이 있습니다. 환우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만져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6월의 첫 주를 주님 전에서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슬기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며 VIP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되었던 VIP 198명이 교회에 잘 정착되게 하시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를 주제로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미래를 계획하고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보이스피싱, 마약, 전쟁의 위협으로 무섭고 험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지진과 기상이변과 환경 문제 등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 보호 아래 지키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는데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북에서는 위성 발사, 적재물 낙하 등 여러 모양으로 도발을 일삼고 있고 정치는 저출산, 고물가,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갈등이 심화되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공의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찬양팀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손길들 칭찬해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 50배, 100배의 열매로 이어져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대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 70여 강건하면 80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날이 날아간다고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 삶 속에 점점 더 무너져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을 바라보며 삶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 주신 이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현실 앞에 낙담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쓰시옵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생업의 현장과 우리의 자녀 손들 위해 또 우리의 건강과 이 모든 일들 위에도 평강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오며 기도로 눈물로 세운 자유 대한민국이 신앙의 복음에 하나님 굳게 서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못하는 곳에 증거하며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에 걸리면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간호하는 가족들이 기도에 하나님 용기와 힘마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가지 사연을 안고 온 주의 자녀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한 분 한 분을 다 아실 줄 압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열어가시는 홍해의 길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해주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런 행복 나눔 축제였는데 191분이 새롭게 교회에 오셨고 우리 션 집사님이 정말 귀한 간증해 주셔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감동과 또 우리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191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 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하셔서 모시고 나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큐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6월은 참 힘든 달이기도 합니다. 지루한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으로는 참 어려웠던 그런 사건이 있는 상처가 아직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기도 했는데 우리가 함께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나라를 위해서 갖고 또 본호국의 달이기도 하는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귀한 분들 또 특별히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 기억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리를 꼭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존전임 또 전임 전도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강사가 매일 바뀌겠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큐티 뭐 기초반과 또 중급반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질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 5시 10분부터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기도 열린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4기 중보기도학교 모집합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또 기도가 잘 안 된다, 좀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좋겠다, 또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께서 함께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보다 더 순수한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훈련을 받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 친구로, 영적 친구로 남게 됩니다. 바로 그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아직도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이미 하신 분들은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훈련을 처음 받는 분들을 잘 인도해가는 또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중부교회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로뎀 갤러리에는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전시의 이름을 딴 거기에 출품했던 작가 열 분들의 작품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참 좋은 작품들이 매달 매달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작가의 기쁨은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시면서 보시고 또 느끼시고 또 함께 해주는 그것이 작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안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세계가 또 우리에게도 함께 닿아서 함께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음악은 나눌 기회가 참 많은데 그림은 볼 기회들이 여간 매니아가 아니면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려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꼭 한 번씩 보시고 또 이 작품은 내가 꼭 좀 소장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또 함께 여러분이 소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 우리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표현들을 사람들이 종종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잔잔할 것 같은 그 바다 위, 고요한 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바다가 비춰주는 하늘의 색깔들, 구름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면서 사람들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배도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하지만, 예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배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배가 파손당해서 침몰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에 평소에는 평온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잘못되어서 그 인생이 결국 몰락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인의 땅 걸어서 지방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고 산더미 같은 파도로 인해서 본문 말씀 보니까 배에는 물이 차서 파선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무섭게 불어닥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이 배를 타는 사람이나 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곤욕을 치룰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보니까 그날 저물 때라고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밤으로 들어가는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도 알지 못하고 광풍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어느 날 닥친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다 무너뜨렸고 우리 인간성과 가치관까지도 다 바꾸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배를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안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병원에 가서 잠깐 진료한 중에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는 그 한마디 이후로 무너져 내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런 분들을 종종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모든 걸 투자해서 뼈를 갈아 넣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일했던 그 사업이 망해나갈 때에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때리는 파도처럼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모세의 고백이 단순히 모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같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광풍과 거친 파도로 죽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평안을 찾고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평안의 마무리가 제자들만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도 연습도 반복부터는 내 인생 속에서도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평안함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풍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태풍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라면 이 태풍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광풍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 광풍과 함께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게 참 많죠. 성경도 이해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믿느냐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 그 어려움이 내 삶을 침범해 올 때, 물결처럼 넘실거려서 내 인생의 배를 잠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는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는데 뜻하지 않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영화에 보면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가 흔히 시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격은 비슷합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그 수준에 이르게 만들도록 하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내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 과정에서는 템테이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사단의 괴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유혹은 결국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죽음의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유혹은 사단이 베드로를 몰락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던 유혹이었는데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이 세 번 울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내가 지금 무엇을 했지 깨닫고 난 다음에 이미 모든 것은 끝나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 유혹에서도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혹과는 달리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형들에게 팔렸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요, 외국의 노예로 팔렸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요셉의 여정석에 보면 좀 정착할 만하면 거기에 한 단계 더 떨어져서 죄수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만 17세 정도, 뭐 그 정도 17세, 18세 정도 됐다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될 때까지 13년을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작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으로 결론이 계속합니다. 그때 그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자꾸 그러면서 무엇이 쌓이는가 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꾸 스스로 비하시킵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증오가 쌓이게 되면서 그 증오는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고 동행한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셉은 감옥에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품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요셉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쓰시기에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성품과 인격과 삶이 되어졌을 때에 주님은 그를 역사 무대에 올리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태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내니 에고 에미 안심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막아는 그 마지막 부분 52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도 상상 못하죠. 그 당시엔 듣기도 했죠. 근데 일이 가능한 것은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잠깐 배 타고 오는 사이에 태풍 만나니까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태풍 앞에 정말 파도 치듯 마음이 요동치면서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왜 나만 이런 일 닥치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그 유혹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의 유혹 앞에 넘어진 자기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과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에 바로 신앙생활하는 후진들에게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같은 시험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낙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여전히 있고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라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연결지어서 보면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올 때에 때로는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 속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질 때에 그 테스트와 그 시련 속에서 이겨내고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할 광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때 그때가 어떨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때가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 때고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고 시련이 이길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냥 쓰러져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에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25절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태풍이 불어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질문해 오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여러분도 문제를 다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께 묻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서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할 때에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신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는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 내용,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새번역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닥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대단한 것 같았던 그 믿음, 그러나 고난의 태풍의 바다에서는 바다 물 가운데 빠져서 목말라 죽는 것처럼 여러 가지 풍성한 교회 생활도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 생활도 있었지만 어느새 자기에게 그 좋았던 믿음이 다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고달픔과 지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런 교육 방법은 계속해서 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 갖도록 하는 그 훈련의 패턴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믿음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강의하면서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로 구약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나 자신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일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이제 우리가 9장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전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나타냅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뭐라 했습니까? 아니 저분이 누구이길래 저 바다와 파도까지도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구길래?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속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부활절날 저 그때쯤 지난번에 설교할 때 리 스트로벨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아마 나누었을 겁니다. 이분은 시카고 트리뷴지 그 신문기자로서 자기 아내가 신앙에 빠져있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해서 기독교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처럼 철저하게 논문을 연구하고 2년에 걸쳐서 수없이 연구하다 결국 인정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다, 인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 자기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님, 내가 아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고 그분은 메시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자기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가족도 달라지고 아내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면서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그가 맛봤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두 번째 단계에 나오는 겁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제자들은 배 사람들입니다. 배에서 잔뼈가 굵었고 또 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일평생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태풍 앞에 그들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던 유일한 방법, 자기 인간적인 표현을 다 했지만 안 됐지만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긴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깨우는 단계, 예수님을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광풍과 물결이 몰아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피곤해서 배의 뒤편 아래에서 깊이 잠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통상적으로 배의 뒤편은 더 많이 요동치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배는 물이 차서 뒤집어질 것 같이 흔들리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업어가도 모른다는 그 표현보다도 훨씬 더 깊게 잠이 든 겁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 태풍이 몰아치든 그리고 바람이 불든 물결이 높이 치든 배에 물이 차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히 잠든 것, 온전한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예수님은 완전한 신뢰로 태풍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자는 상태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학 때 읽었던 시가 있는데 김현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생가도 가보고 했는데 이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게 참 인상 깊었던 시, 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건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이분이 지은 절대신앙이라는 그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칫 없이 품어줍니다. 저는 그때 참 어떻게 이 신앙을, 절대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나의 눈송이는 어딜 갖다 놔도 잘 녹습니다. 근데 눈송이가 불로 뛰어듭니다. 그것이 절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꽃은 바로 이 눈송이를 감싸서 자칫 없이 품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절대 신앙,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님의 절대 신앙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온전한 위탁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광풍에 이는 배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다음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어줄 때 본정신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와 허물과 나의 육신의 가치와 생각과 옳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갖고 갈 수 없거든요. 내 것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데 그 사는 이유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문제를 풀어가는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태풍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고요한 바다로를 작시한 톱 레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은 만세반석이 열리니 이 찬송도 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에게 주옥같은 귀한 찬송을 많이 작시한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폐병과 아버지를 두 살 때 일찍 여의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살았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 자신을 늘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길에서 만난 인생의 태풍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2절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4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분만의 고백일까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은 반드시 건너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랑에 흔들렸습니다. 무엇이 흔들렸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인생의 태풍이 내 삶 속에 밀려올 때에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나무가 단단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디가 대나무를 높이 자라도 부러지지 않게 만듭니다. 휘을지언정 이 나무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나무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살아오면서 많이 겪으셨죠.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주님이 누구인 것을 많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연단시켜 가시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붙들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태풍이 불 때에는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깨울 때입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이시더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광풍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서 죽게 됐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풍랑과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뒤에 일 후에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래 물어보는 거 보면 그걸 믿고 간구했다고 기도했다고 예수님 깨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은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 깨워 이거는 누가가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 방법인데 이 깨우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에게이로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만 쓰는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는 깨웠는데 예수님이 깨어서 하는 것은 마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는 그 부활에 쓰는 그 단어를 누가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여 주여 이 부르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만이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퀴리오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생님 뜻인데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동사 에피스테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곁에 서서 보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으로 믿고 그분을 깨운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중보기도 파티의 저자인 이동원 목사님은 강청기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기도입니다. 이 의사인 과학자인 누가가 뜻밖의 기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누가가 역시 지은 사도행전과 연결지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가 이 실험에 의해서 이 결과를 도출해야 될 이 의사인 누가가 그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사용된 시제는 현재 미완료 시제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3세 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구하라. 심지어는 무슨 예화까지 드셨죠? 악한 재판장의 비유도 들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 악한데 뇌물을 받고 재판해 주는 양인데, 그 사람인데, 근데 가난한 과부가 계속 찾아왔을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저 과부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겠다는 것,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재판장이 들어줬다고 그렇게 비유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무슨 비유를 썼습니까? 밤중에 자는데 친구가 찾아왔다고 떡덩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미 옷도 다 벗고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안 갑니다. 계속 강청할 때 무엇으로? 우정으로 인해서 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강청함으로, 간구함으로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 여정에도 정말로 인생의 태풍을 여러 번 만나서 파선당할 위기를 겪은 것이 제법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제 삶을 제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죽어야지 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쥐고 뭘 쥐고 있었는데 잠이 깊게 들면 저절로 손이 상 나면서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죽으면 손을 탁 놓지. 삶이라는 게 손이 탁 놔지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너무 무거웠어요. 내 짐이 무겁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저 이상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로 결심하고 높은 데도 가봤는데 전혀 떨리거나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높은 데 서면 오금이 저려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때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떨어지면 끝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호숫가로 갑니다. 시카고에 그 물로 호숫가로 갑니다. 가면 물에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살아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들어오라고. 계속 뭔가 저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는 뭔가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연거푸 세 번 연달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또 저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람한테 그렇게 뭐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앞뒤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저분이 누구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제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가슴을 탁 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그래도 뭐 이민교회가 크진 않지만 교회를 대강 추스린 다음에 다시 3주를 계획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왜 금식하다가 굶어 죽는 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목사답게 죽는 건데.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3주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저는 제가 성경에서 보고 뭐 부흥에 가서 간증드리면 믿은 즉 나으니라, 그걸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 응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고기에 비늘 하나씩 떨어지듯 차근차근 치료해 가시겠다고, 회복시켜 가시겠다고 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오라 그러네요. 여러분, 대학에 교수로 가기가 쉽습니까? 가려고 노력하고 몸을 쳐도 못 갑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그때만 해도 대학 교수가 조금 편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아내와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한 4년쯤 목회했을 때 하나님 이제는 목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물론 대학에서 교목도 하면서 또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그리고 대학 교회도 담임하면서 섬기던데, 하나님 이제는 이 임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 갑자기 지구촌교회는 2001년도 2000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 교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벌써 4천 명, 5천 명, 지금은 한 3만 명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된 교회,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인 이동훈 목사님, 절대 알지도 못해요. 저도 본 적 없고 멀리서 본 그거밖에 없어요. 이분의 설교를 들은 것밖에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 목사님 저를 몰라요. 그런데 저를 만나자고 약속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식년 가실 때에 저보고 강단을 책임져달라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첫 설교했을 때 정말 떨리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초보 운전 뒤에 뭘 붙여 다니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보셨나요? 답답하지요, 저는 환장하겠지요. 예. 이동호 목사님 뒤를 이어서 설교하는 제 심정은 지금 환장하겠다고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웃으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가슴을 졸이는 한 주 한 주였습니다. 남들은 가고 싶어서 하는 그 교회, 아무나 설 수 없는 이동호 목사님 하시던 그 강단에 1년 동안 지키도록 하나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안교회에서 부르는 겁니다. 동안교회에서.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합동숙에서 자랐고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는 성결교에서 다녔고 통합측은 장신대만 다녔고 무학교에 한 교회 10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바로 유학 갔으니까 인맥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계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는 사람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저희 집사람이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 다녔어요. 요 휴경동 여기 살 때.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오게 되는 게, 여기 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했습니까? 저는 알려지지도 않는데 왔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연일까요? 네,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늘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 내 아내를 치료해 가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이 좋은 교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께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아까 찬송 부를 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구나.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저기로 가자 할 때에 가자고 했던 그 주님은 태풍이 치든 광풍이 치든 거기로 반드시 나를 인도해 가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어쩌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과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나는 내 고집하다가 그대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염치 없어도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깨워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교회 이 배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신데 주님이 주무시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진 않습니까? 이 한국 땅에 주님은 계신데 이 땅에 이만큼 교회 역사를 주셨는데 그 주님이 잠자고 있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진 않습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깨워서 하나님 품 안의 자식입니다. 떠나고 나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내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깨우는 삶. 지금까지 태풍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낸다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속적 은혜를 내가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이 와서 힘들고 지쳐 있다면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깨울 때라는 것, 그리고 나의 이 일보다도 주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 그 과정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이 자리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인생의 목이 마릅니다. 갈증과 기갈이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어디서 채울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너의 길이 되고. 우리가 이 찬양 복음성가 2부 때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안 가르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걸어가도록 하신다고 하신 그 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 일평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이 세 단어만큼 더 절실하게 와닿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는 시편 23편이라는 그 짧은 시 속에 자기 일평생 살아온 자기 삶의 하나님, 자기 삶을 인도하셨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드리면서 인생의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이 시련이 우리 삶 속에 지나갈 때까지 낙담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이 태풍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놀라운 삶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연습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깨우십시다. 믿음 굳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광야기 같은 인생길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저의 삶을 인도해 가듯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도 인도해 가시고 그것을 보여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송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께 이끌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주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인생의 태풍을 만나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